도원이. 네. 복학 2의 13.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TASTE, taste. TAST. TE. E, 그렇죠. Taste. 네. 오케이. 계속해서.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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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Hungry. 계속해서. Hungry. Sleepy. S-L-E-E-Y-A-L-Y-L-Y. Sleepy. 네, 슬릴리입니까? 슬리피 아닌가요? P 넣어야 되는데. 슬릴리 있었는데요, 시험 뒤에도. 슬릴리 아니고 슬리피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뭔가 thirsty. Thirsty. 이것만 약자. THIRSTY.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angry. ANGRY. 오케이. Sad. SAD. 오케이. 느끼다. 느끼다. Feel. Feel. 그렇지. FEEL. 훌륭합니다. 해 보이다. 표정. 보다. 뭐뭐 해 보인다. 표정. 모르겠나요? 네. 몰라요. 만지다. 간 터치. 터치. T O U C H. 오케이. 훌륭합니다. 아, 한 개 틀렸다. 두 개 됐네. 듣다. Here. H E A R. 이것도 있고요. 또 listen to도 있다는 것도 알아보세요. Here, listen to. 어쨌든 얘는 뭐죠? 뒤는 하나인데, 에 look. Look이죠. look at me. 날 좀 봐.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sleepy, sleepy 하고 그 다음에 look 일단 단어에서 그렇고요. 문장들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화 2의 13. 나와라 문장. 오케이. 그래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Feel이 무슨 뜻이었어요? 느끼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You. 그렇죠. 그래서 do you? 하니까 묻는 말. How 네. do you feel? 기분 어때? 기분 어때가 뭐라고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슬픈 기분이야. I feel sad. I feel sad. I feel sad. 난 슬프지 않다는 걸까요? 어, 나는, 오케이. 수고했어요. 나는 슬프지 않다. sad가 슬프니까.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보자. be 동사? not. not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해줘? I feel not sad. 오케이. 아까 전에 feel이 무슨 뜻이라고요? 느끼다. 느끼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야. 하다시. I don't feel sad.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내가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슬픈 느낌이 든다. I feel sad. I feel sad. 난 슬픈 느낌이 들지 않는다. I don't feel sad.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두죠. 그렇습니까? 2번 하다시. 너는 슬픈 기분이 드니? 이거 유로 바꿔서 묻는 말로 하고 네. 싶으면? 너는 슬픈 기분이 드니? 너는 슬픈... Do you feel sad? 그렇죠. 그렇게 물으면 되는 겁니다. Do you feel sad? 됐습니까? 너는 슬픈 기분 드니가 뭐라고요? Do you feel sad? Do you feel sad? Yes, I feel sad. 어, 슬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정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기분이니?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How에 대한 대답. How 무슨 시예요? 어떤. 오케이.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시죠? 어떤 시.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이번에는 I feel hungry. I feel hungry.
I feel hungry. Hungr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Do you feel hungry? 그거는 그냥 배고프니라고 묻는 거고요. Hungry란 대답이 듣고 싶어. 네. 그럼 Hungr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그렇죠. 배고픈이니까 어떤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난 어떤 기분이니? 그렇죠. How do you feel? 그렇죠. 이게 how,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로 바뀌고 얘는 you로 바뀌고 이 속에 있던 두가 앞으로 나가서 how do you feel? I feel hungry. How에 대한 대답 hungry.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나는 느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 물음표도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요. How do you feel? Good.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는 졸린 기분이야. I feel sleepy. I feel sleepy. 그렇죠. I feel sleepy. Sleepy 뜻이 뭐니까? 졸린. 졸린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지.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래서 how? 영어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how 물었어? Do you feel? How do you feel? I feel sleepy. 근데 I를 또 소문자로 적어놨어. 거기에 소문자가 있어도 문장의 시작이고 나는 이란 뜻일 때는 대문자 써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뭔가 쌤이 L로 알아보실 것 같아. 네. I는 그래서 대문자 I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러면 L로 헷갈리지 않겠죠. How do you feel? 기분 묻는 표현 확실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랬더니 I feel 나는 화난 기분이야. I feel angry. I feel angry. I feel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난 목이 마르대요.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도원이 오늘 테스트 정리해보면요. 아, 두 개 빼고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단어에서는 look하고 sleepy 틀렸고요. 문장은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묻고 답하기도 잘했고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